안녕하세요. 저희는 안성에 있는 오리다육 농장이에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들은 역시 수입해온 종자. 그 종자를 들어와서 지금 현재 상품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름은 블랙킹. 뿌리가 다 내려 있죠? 뿌리가 내려 있으므로 이렇게 아이들이 색상이 조금 옅어지고 좀 퍼져 있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최상의 모습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이 아이들이 커서 입을 오므리고 더 진한 색상을 띄우면 정말 핫한 블랙킹이 될 거예요. 사이즈는 10cm가 다 넘어요. 가격은 7만 원. 굉장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죠, 지금. 이 아이는 레드마리안. 이 아이 역시 지금은 다 뿌리가 내려 있어서 색상은 조금 덜 이쁘지만 이 아이들의 원모습을 저는 봤잖아요. 진한 자주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그 복숭아빛 나는 그런 붉음이 가득하 있는 그런 입장 끝도 살아있고 아주 예쁜 아이들이었어요. 이 아이 이름은 지금 현재 저희 농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이름은 레드마리안. 가격은 4만 5천 원. 이 아이는 레드슈. 저희 농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유통명이에요. 레드슈. 저희가 이름은 짓지 못하고 다른 농가들이나 거기서 이름을 지어진 것을 컨닝을 해서 같이 쓰고 있어요. 같은 종자인데 이 농가에서는 A, 저 농가에서는 B 그럴 수 없잖아요. 아직 이게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라 유통명이 여러 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될수 있으면 좀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유통명을 따라서 해보려고 해요. 저희 농장에서는. 이름은 레드슈, 사이즈는 12cm에서 18cm 정도 그 사이에요. 이 화분이 22cm 분이니까 이 아이는 18cm는 되겠네요. 근데 이런 아이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네임을 정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저희가 도매 농장이라 했잖아요. 사장님들이 오셔서 그 사이에 물건을 가져가시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남아있는 물건 중에서 제일 크고 제일 예쁜 아이로 선별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아이 이름은 레드슈, 가격 4만 5천 원. 다음에 소개해드릴 아이는 환엽 온종 에본이에요. 이 모습으로 굉장히 핫한 가격에 핫한 네임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죠. 저희는 그냥 환엽 온종 에본이라고 명칭을 했어요. 들어오는 이름 그대로 입장들 보이시죠? 이 아이는 10cm 정도 될것 같아요. 9cm, 10cm. 옛날에 같으면 이런 아이들 저희가 얼마나 많이 볼수 있었어요? 없었죠. 근데 올해 들어와서, 작년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풍성하니 수입이 되니까 저희가 마음 놓고 볼수 있네요. 이 아이의 가격은
3만 원. 3만 원. 그다음에 이 아이는 마디바. 마디바. 지금 현재 성장기라 포릴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그죠? 이 아이가 좀더 크고 좀더 완성이 되어 가면 포릴이 아주 멋지게 변할 거예요. 이 아이 역시 사이즈 보이시죠? 10cm. 이 분이 12cm 분이니까 한 10cm 기준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 가격은 12,000원. 마디바예요. 마디바.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어 있죠. 그래도 좋은 가격이에요, 지금. 이 아이는 블루드래곤 교배종이에요. 제가 2회차에서 블루드래곤 교배종을 소개시켜드렸잖아요. 근데 같은 블루드래곤 교배종인데 모주는 같아도 수정시키는 종자가 틀린 것 같아요. 두 번째 영상에서 드린 것하고 얘하고는 얘는 입이 넓고 좀더 뭐라 하여튼 같은 블루드래곤 교배종이지만 HI지만 다른 품종이라는 거. 이 화분이 10cm 분이에요. 10cm 분이니까 8cm에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 역시 가격은 12,000원. 저희가 농장이니까 이 가격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 아이는 멜라니아예요. 멜라니아. 좀더 가까이 보여드릴까요? 얘도 교배종이에요. 문수톤을 많이 닮았는데 그렇다고 문수톤 얼굴은 아니에요. 이 아이가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이 색상보다 더 진하고 이쁜 색상으로 왔는데 이 아이만 뿌리만 내렸지 아직 활착을 못 하고 있어서 이 모습 봤을 때그 모습 비슷한 아이가 이 아이뿐이라 같이 한번 비교샷. 교배종이에요. 멜라니아. 이 아이의 사이즈는 한 3, 4cm 정도 될것 같아요. 3, 4cm. 가격은 만 원. 이 아이는 동운 교배종이에요. 동운. 꼭지점이 빨간 게그 왁스 꼭지점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짝 찍어 있고 이 아이는 동운 교배종. 근데 지금 현재 크고 있는 중이라 다들 얼굴이 덜 이뻐요. 이 아이도 만 원, 만 원이에요. 지금 저희 농가 주변에 모내기가 한참이잖아요. 그래서 트랙터 모는 소리, 모 심는 소리, 며칠째 계속 나네요. 주변에 들녘을 보면 날짜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네요. 다육이만 쳐다보고 있다가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하루하루가 오늘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좋은 하루, 감사한 하루예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리다육이었습니다.